하늘 높고 산 깊은 함양의 어느 산골짜기. 이곳에서 오늘도 어김없이 그를 만났다. 약초꾼 강명권 씨다. 호젓한 산길 따라 분주히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하다. 한방백수 끓이는데 필요한 약재가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약재를 채취해야겠어요. 낮 기온 29도로 웃도는 변덕스러운 날씨에 일찌감치 선택한 보양식. 그 첫 번째 재료가 여기 있다. 잔가지를 사방으로 뻗치고 선 나무 한 그루. 얼핏 보면 그저 산 속에 흔히 널린 평범한 나무 같지만 약초꾼 눈엔 이보다 더 귀한 천연 재료가 없다. 이거는 이제 산에 자생하는 산뽕나무입니다. 그 이제 제가 손님 올 때마다 백숙 끓이면서 잔 가지를 잘라다가 이제 백숙에 넣어서 한방백숙을 끓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잔 가지를 제가 전정한 자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이제 잔 가지를 잘라보면은 하얀 진액이 나와요. 이 끈적한 진액까지 약이 된다는 뽕나무. 그 진액 맺히는 식물들이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항암 성분이 굉장히 강한 그런 약재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틈에 숨어 있는 두 번째 재료. 이거는 이제 직등풀인데 직등풀이 이렇게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은 잎이 무성하게 펼쳐져 가지고 햇볕을 못 받으니까 이 나무들이 전부 다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등풀은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직등풀도 사실은 제가 한방백숙 삶을 때 엮는 약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직등풀을 넣어서 삶으면은 국물이 식어도 닭비린내나 오리비린내가 안 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칙은 뭐 갈근이라 해가지고 또 등쿨을 갈룡이라 해가지고 이제 성장기 조절 호르몬이 많이 있어서 어린애들 성장 발육이 늦은 애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고 숙취 해소라든가 그런 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걸 엮는데 사실은 이제 닭비린내, 오리비린내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이걸 많이 활용을 합니다. 운 좋게 만난 측덩굴도 필요한 만큼 잘라놓고 다시 뽕나무 채집에 열중이다. 예부터 신목이라 불려온 유능한 나무. 이제 산뽕나무는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고혈압이라든가 또 중풍, 고지혈증 주로 이제 혈액이 탁해져서 오는 병에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당뇨병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뽕잎을 먹여서 키운 누에 가루가 당뇨에 좋다고 한때 누에 가루가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누에 자체가 당뇨에 좋은 게 아니고 요 당뇨에 좋은 성분이 있는 뽕잎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그 성분이 누에 몸속에 농축이 돼서 그래서 이제 누에가 당뇨에 좋은 겁니다. 보자기 가방 반쯤 채워 돌아가는 길. 아, 여기 청미래가 있네. 시골에서는 만개등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를 토복령이라고 해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녹여내는 그런 약재로 이용을 해요. 이 청미래등쿨도 백숙 끓일 때 엮는 이유가 이제 요즘에는 닭이나 오리를 대량으로 키웁니다. 그 대량으로 키우다 보니까 뭐 전염병이 돌 때 조류독감이라든가 하는 그런 전염병이 돌 때 전부 다 폐사가 돼버려요.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병이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뭐 먹이에다가 항생제라든가 그런 걸 넣어서 키우는데 청미래 덩굴은 이제 우리 인체 내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효능이 있으니까 그런 효능의 힘을 빌려서 항생제 성분 그런 게 녹아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로 청미래 덩굴을 넣고 있습니다. 새 잎을 올리기 위해서 뿌리에 있는 영양분을 이렇게 올리니까 굳이 힘들게 뿌리 안 캐고 덩굴을 잘라서 사용을 해도 약효는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주로 방그늘이 드는 양지나 숲 가장자리에 자생하는 덩굴성 낙엽관목. 땅 기운 흠뻑 머금고 올라온 덩굴 가지도 뿌리 못지않게 쓰임이 좋다. 이제 이 정도면은 백숙에 들어갈 약재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은 백숙 삶는데 필요한 약재는 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가서 백숙을 삶아야 되겠습니다. 시장 안 가셔도 되네요. 예, 시장 갈 필요 없죠. 닭이나 오리만 시장에 가서 사오면 됩니다. 비로소 보자기 가방 가득 채워 내려왔으니 이제 부뚜막 가궁이에 불 지필 차례. 뽕나무와 칡 그리고 청미래 덩굴은 미리 깨끗한 물에 씻어 준비해뒀다가 맨 먼저 솥 바닥에 수북히 깔아준다. 그리고 약재가 충분히 잠길 만큼 물을 부어준 뒤 바로 위에 손질한 토종닭을 함께 올려 삶아내면 그만이다.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그랬을 때 이런 백숙을 끓여서 먹는다면은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뭐 얼마든지 레시피야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이든 가마솥에 땔감으로 피운 불, 자연 속에 익어가는 백숙까지 어느 하나 억지스러운 것이 없다. 행복한 기다림이다. 한 시간 남짓 덮어둔 가마솥 뚜껑을 여니 약수를 푹 머금은 백숙이 맛 좋게 익었다. 살점에 은근히 배어든 나무색이 제법 식욕을 자극한다. 아마도 직접 산을 오르내리며 들인 정성과 수고로움이 더해졌을 테다. 씹을 새도 없이 쑥쑥 그냥 넘어가네. 옛 선조들은 토종닭이 다섯 가지 덕을 지녔다 하여 영물이라 불렀다. 그 속에 뽕나무와 칡, 청미래 덩굴과 같은 약재를 넣어 우려냈으니 한철 삼복도이가 두렵기나 했을까. 담백한 육수 한 사발에 하루의 시름이 녹는다. 자연이 곧 비결인 약초 한방백숙. 그 깊고 진한 맛 역시 다가올 여름을 슬기롭게 날 수 있는 비결일 것이다. 한철의 쌀쌀한 보슬비가 지나간 어느 봄날. 아직 채 개지 않은 찌뿌둥한 날씨지만
약초꾼에겐 이마저도 충분한 봄이다. 아침 이슬 내려앉은 풍경을 벗삼아 산보에 나섰다. 계곡을 따라 올라온 산기슭. 아, 여기 귀한 다래순나물이 있었네요. 근데 이 다래순은 이렇게 통통하게 부드럽게 자랐을 때 이때 뜯어서 데쳐서 말려가지고 묵나물도 만들어서 먹고 차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나무입니다. 덩굴 형태로 군락을 이루어 자란다는 다래나무. 어, 선생님, 그거 저 칡농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다래덩굴이에요. 칡농굴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칡농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가느다란 게 이 정도로 이렇게 굵게 자랄라 그러면은 한 몇십 년 자라야 되겠죠. 4월 말부터 5월 초중순 사이. 이맘때면 반근을 진 덤불 속에 숨어 가지 마디마다 보드라운 순을 올린다. 이제 청산 별곡에 보면은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을 잃었다 하는 노래에 나오는 그 다래의 덩굴 새순입니다. 이제 여기서 열매가 열리면은 우리나라 토종 키위라고 하는 다래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제 이 다래순을 채취를 해가지고 데쳐서 말려놓고 묵나물로 보관을 했다가 뭐 정월 대보름에 다섯 가지 나물 또 다섯 가지 곡식으로 지은 오곡밥을 지어 먹고 그랬을 때 먹었던 아주 고급 산나물에 속하는 나물이에요. 이게 예로부터 전해져온 묵나물 풍습. 옛 선조들은 추운 겨울을 대비해 봄철 새순을 따다 말려 부지런히 갈무리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그래서 더 두둑히 배를 불렸던 다래순 묵나물. 이제 이게 가을에 추석 무렵이 되면은 키위라고 하는 다래 열매가 열리는데 그 다래 열매를 따다가 한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은 말랑말랑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설탕하고 섞어서 은근한 불에 장시간 동안 저어가면서 졸이면은 잼이 돼요. 그러면 그 잼을 맛보면은 일반 시중에서 파는 잼은 뭐 딸기잼이나 그런 거는 보통 사람들이 먹어봤지만은 이 다래 열매로 만든 잼은 처음 먹어보는 사람들이 아주 향도 독특하고 맛도 독특하니까 굉장히 선호하는 잼을 만들 수가 있고. 대부분의 산야초가 그렇듯 다래나무 역시도 주는 것에 아낌이 없다. 겨울엔 수액을 내어주고 봄에는 새순을 틔우며 가을엔 실한 열매를 맺는다. 또 그 열매를 이제 약명으로 미우도라 해가지고 위장병, 위암 그런데도 약으로 썼던 기록이 동의보감에도 남아있고 아주 유용한 식물이죠. 흔하게 먹어온 나물천이지만 약용식물로도 손색이 없는 다래순. 촉촉한 봄비에 보드랍게 자란 어린 새순을 한아름 얻었다. 봄 산행의 보람이란 이런 걸까. 이제 이 산에서 방금 따온 다래순을 이 팬에다가 뜯어가지고 차를 만들 겁니다. 오늘은 다래순 반찬 대신 다래순 차를 택했다. 맑고 깔끔한 약선차를 만들기 위해선 보이지 않는 열과 성이 필요하다. 달구어진 불 앞에서 한참을 허리 숙여 덮고 말리는 고된 작업의 반복. 다
아래 손을 이렇게 이제 뜨거운 고온에 처음에는 고온으로 팍 숨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라가는 과정에 따라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마르는 과정에 이에서 이제 점자 온도를 낮춰가면서 그렇게 이제 덮어줘야 되는데, 달의 손을 이렇게 이제 덮는 이유는 향긋한 향을 갖다가 이제 이 속에 가두는 역할도 하고, 또 달의 손은 독이 있어서 생으로 먹으면은 식도가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 반드시 나물로 먹을 때도 뜨거운 물에 데쳐가지고 말려놨다가 묵나물로 만들어서 먹고, 또 차를 만들 때도 이렇게 이제 덮어서 목이 가려운 증상을 유발하는 성분을 파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덮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덮어내는 살청 과정이 끝나면 주무르고 비비는 유념 작업이 이어진다. 고온에서 덮어가지고 숨이 어느 정도 죽으면은 이제 수분을 이렇게 좀 날려보내고, 방석에다가 비비면서 유념 작업도 하고 또 수분도 날리는 작업을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통통한 굵은 줄기의 수분이 완전히 바짝 말라서 없어질 때까지 덮어서 또 꺼내가지고 수분을 날리고 또 비비고, 이런 작업을 수차례 해야만이 차로 완성이 됩니다. 공기 중에 흩어뿌리며 덮어야 잎이 타지 않고 수분이 골고루 날아가는 살청 작업. 이 고된 노동의 끝엔 분명 얻는 것이 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차보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 차, 그게 더 향도 좋고 맛있고, 또 이렇게 만든 차를 손님들한테 접대했을 때 손님들이 아, 처음 맛보는 차의 향이다 이렇게 칭찬을 할 때 즐겁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달픈 작업을 자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과정을 반복하고 나면 풋내 나던 어린 수는 온데간데 없이 제법 마른 찻잎의 모양을 띈다. 줄기들도 이제 바싹 말랐어요. 이제 수분이 없이 바싹 말랐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팬에 있는 잔 열로 나머지 수분까지 싹 날아갈 때까지 조금 뒀다가, 밀폐 용기 같은데 그런 데다 보관을 해놓고 차를 마시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뜨거운 물을 끓여서 부어가지고 우려서 마시면은 달의 순차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달의 순의 떫은 맛은 날아가고 구수하면서 은근한 단맛이 우러났다. 평온함 속에 찾아온 다도의 시간. 달의 순차 한 잔으로 향과 여유가 있는 오후다. 향 좋다. 긴 겨울 묵나물로 이른 봄 향을 전해주다가도 몇 번이고 덮고 비벼낸 마른 찻잎에 깊은 향 자욱하게 머금는 달의 순. 덕분에 5월의 봄이 더욱 따뜻하게 지나간다. 끝내줘요. 이게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나물이라고 어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경 안정 물질이 있어가지고 왕이 정사를 돌보기 위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모처럼 시골 산중에 손님을 맞이하기로 한 날. 약초꾼 강명권 씨의 발길이 평소보다 분주하다. 상차림에 내어놓을 제철 산야초를 찾기 위해서다. 한참을 헤맨 끝에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이 자리한 계곡 끝머리. 틈에 난 풀 하나를 곧장 뜯어 맛을 본다. 좁다랗게도 났다가 넓적하게도 잎을 펼친 아리송한 생김새. 하지만 은은한 향기에 먼저 매료되고 마는 산야초, 어술이다. 이것은 이제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가던 나물이라고 어술이라고 합니다. 어떤 임금님은 수라상에 이 나물이 안 올라오면은 아예 수라를 안 드셨다 할 정도로 향이나 맛이 뛰어나고 봄철에 먹을 수 있는 나물 중에서 향이 가장 좋은 게 이 어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향이나 맛이 뛰어나고 그런데 우리가 봄철에 먹는 나물들 중에 보면은 대부분 이제 떨다든가 써다든가 그런데 이 어수리는 특이하게 단맛이 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애기들도 이걸 튀김을 해가 주니까 아주 좋아하고 잘 먹더라고요. 왕들은 그 하루 종일 정무에 휩싸이다 보면은 뭐 두통이 심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 어수리를 뭐 차로 마시면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나면은 하루 종일 말을 하면 입안에서 이 어수리 향이 은은하게 맴돌 정도로 그렇게 향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저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을 하는데 오늘은 나물밥을 하고 또 생으로 무침을 만들어 보려고 이제 산에 어수리를 뜯으러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봄나물들하고 차이점이 이 줄기에 뽀얀 솜털이 촘촘하게 나 있는 거 이런 특이한 특성이 있어요. 다른 봄나물들은 뭐 솜털이 있어도 이렇게 빽빽하게 많지도 않고 그냥 털이 없이 미끈하거나 요 어수리의 특징은 요 줄기에 뽀얀 솜털이 촘촘하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손으로 그냥 만져보면은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 정도로 촘촘해요. 향 자체가 달콤한 향이에요. 주로 습기가 많은 골짜기나 물가를 좋아하는 어수리. 그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약초군에겐 금세 발견되기 일쑤다.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 어수리 군락 씨를 다시 만났으니 말이다. 요거는 이제 남겨둬야 꽃대를 올리고 또 씨앗 번식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 두 줄기는 남겨두겠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어수리 나물밥이다. 넉넉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준비하는 손님 밥상. 만드는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다. 깨끗이 손질한 어수리를 숭덩숭덩 썰어낸 뒤 불려둔 쌀 위에 가볍게 얹어준다. 이 과정을 몇 번 더 반복해주면 끝.
여기서 중요한 건 쌀과 어수리의 알맞은 비율이다. 매듭물에 얼마라기보다 쌀 높이하고 어수리 높이하고 1:1 비율. 그것도 사실은 조금 적어요. 한 1:1.5 그 정도 비율. 이게 팍 이제 익으면서 숨이 팍 죽어서 가라앉아 버리니까 좀 수북하게 많다 싶을 정도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어수리 나물밥을 안치는 사이 쉬지 않고 찬을 만들 준비를 한다. 두 번째 요리는 생채 그대로의 향을 살린 어수리 초고추장 무침. 어수리를 무침을 할 때는 된장에도 무쳐보고 고추장에도 무쳐보고 해봤는데 초고추장에 무쳤을 때가 제일 맛도 뛰어나고 향도 많이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초고추장 무침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초고추장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워낙에 이제 봄철에 우리 손님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미리 양념을 많이 만들어 놓고 쓰는 편입니다. 다진 마늘과 식초, 매실 효소 등 갖은 재료를 더해 완성한 초고추장 양념. 새콤달콤한 감칠맛을 내는 강명권 씨의 필살기다. 나물 종류에 따라서 데치는 나물이 있고 또 생으로 바로 먹어도 되는 나물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사리라든가 또 다래순 같은 그런 거는 독이 있어가지고 생으로 먹으면은 안 됩니다. 다래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으로 먹으면은 식도가 가려워요. 독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데쳐가지고 무쳐 먹거나 또 말려서 묵나물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이 어수리 같은 경우에는 또 향이 좋으니까 이걸 데쳐버리면은 물론 이제 억세진 거는 데쳐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억세지질 않고 부드러우니까 향이 달아나지 않게끔 데치는 과정에 향이 달아나고 하니까 향을 되도록이면 많이 살리려고 생으로 이렇게 이제 무치고 있습니다. 맛있다. 삼중의 왕이라 하여 왕삼으로도 불리며 조선의 6대왕 단종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어수리. 싱그럽고도 향긋한 초고추장 무침과 함께 손님 맞을 상차림이 얼추 끝났다. 가지런히 내어놓은 밑반찬에 따끈한 어수리 나물밥 한 그릇. 푸짐한 한상 차려지니 마을 주민들이 둘러앉았다. 양념간장 조금 넣고 쓱쓱 비벼내면 코끝을 스치는 은근한 어수리 향. 절로 웃음 지어지는 행복 밥상이다. 지역에 따라 부르는 이름도 많다. 은어리, 언어리, 여느리 등 다양한 방언으로 사랑받아온 어수리. 그 깊고 진한 맛과 향에 모든 이유가 있다. 집 담장엔 앵두가 무르익고 마을 뒷산엔 초록이 우거지는 계절. 이 찰나의 싱그러움 즐기러 어디라도 봄 소풍 떠날 법하지만 약초꾼으로 살아온 30여 년 그에겐
그 어디보다 산이 먼저다. 몸쓸만한 배낭이 유일한 동반자. 멀리 가지 않아 산행의 즐거움을 만났다. 빨간 바가지에 가득 채워받는 약수물. 바위 틈에서 흐르는 천연 안반수다. 오고 가는 수많은 산꾼들의 피로와 갈증을 달래주는 곳. 가는 길 고독할지라도 물 한 모금의 기쁨에 힘을 얻는다. 아이고 시원하다. 마른 목 축이고 다시 나선 길. 걸음은 서두르는 법이 없으나 그 마음 속엔 반드시 만나고자 하는 약초가 있다. 장록나무를 찾으러 왔어요. 뭐라고요? 장록. 이제 장록이라 하면 잘 모를 거고 이제 현대인들은 자리공이라고 그래야 알아듣기 쉬울 겁니다. 이제 자리공이라고 하고 우리 양명은 장록이라고 불러요. 장록 또는 상륙 그렇게 양명으로 부르는 풀입니다. 좀 대는 굵고 키는 제법 한 이 정도씩 그렇게 자라나는 풀입니다. 아, 저 건너에 보이네요. 저기 삐죽삐죽 솟아나 있는 거, 잎이 제법 큰 거 있죠? 저런 것들이 다 깁니다. 해발이 높은 산보다 주로 야트막한 산에서 난다는 장록. 그 중에서도 사방이 트이고 볕 잘 드는 양지에 자리를 잡았다. 아, 이게 이제 장록나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명은 자리공. 주로 장록나물로 불리며 통통한 줄기에 넓은 잎이 특징이다. 유순한 생김새와는 달리 독성을 지닌 산야초다. 시원시원하게 자라는 만큼 자생력과 번식력도 강해 군락을 이루는 것이 십상. 주변이 온통 장록천지다. 와, 대박. 엄청나게 많네. 자라면 자랄수록 줄기의 두께는 굵어지고 색은 붉어지는 장록나물. 여느 봄나물과 마찬가지로 채취 시기를 놓치면 금세 억세지고 만다. 이게 이제 뭐 대공도 굵고 또 남들이 채취도 안 하고 하니까 뭐 금방 봄나물 치고는 양이 금방 그 한 배낭씩 따는 그런 나물입니다. 옛날 동네 아낙들은 초여름 꽃이 피기 전 새순을 뜯어다가 묵나물을 만들고 꼬마아이들은 가을날 검붉게 익은 열매를 따다 손톱에 물들이며 소꿉놀이를 했더랬다. 어린 시절엔 그리도 흔했지만 지금은 귀한 나물이 된 장록. 식당을 할 때 이걸 이제 봄에 이렇게 새순 올라올 때 뜯어다가 끓는 물에 데쳐서 말려놨다가 이제 겨울에 식당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나물로 이제 무쳐주면은 아주 향긋하고 감칠맛 있고 쫄깃한 씹는 식감이 좋다고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순식간에 꽉 찬 배낭. 하지만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꽤나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독이 있으니까 처음 먹는 사람들은 끓는 물에 데쳐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물을 갈아줘가면서 물에 담가서 독을 우려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자주 먹는 사람은 뭐 하루만 우려내도 되는데 처음 먹는 사람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궁이 워낙 굵다 보니까 이게 빨리 안 익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훅 익혀야 독성도 파괴가 되고 또 물에다 담가놨을 때 독도 잘 우려져 나갑니다. 돌아오는 길엔 늘 새삼스러운 다짐을 한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겠노라고, 또 외면하지도 않겠노라고 말이다. 볕 잘 드는 마당은 그에게 더없이 좋은 야외 부엌. 장록 줄기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는 작업이다. 나물의 절반은 정성으로 완성되는 법. 부드러운 거는 굳이 껍질 안 까도 되는데 이렇게 좀 키가 크고 통통한 거는 껍질을 안 까면은 질겨요. 그래서 이제 이 껍질을 까야 되고 이것도 일종의 식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량이라는 게 꼭 이제 뭐 쌀이나 보리쌀이나 밀 같은 그런 밀가루 같은 그런 것만 식량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재료가 부족할 때 이런 것도 이렇게 나무를 만들어 두고 또 염장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놨다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부터 흔히 애용했던 묵나물의 대표재료. 토란 때나 머위 때처럼 질긴 껍질을 일일이 벗겨내야 맛 좋은 식감이 된다. 반드시 끓는 물에 여러 번 데쳐내 독성을 빼는 작업도 필수. 그리곤 손가락마디 길이만큼 툭툭 썰어 다진 마늘로 밑간을 한다. 부드러우면서도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싶다면 통통한 줄기도 함께 섞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초고추장으로 적당히 간을 맞춰 버무려 주기만 하면 끝. 과거엔 사약에 들어가는 재료로 쓰였을 만큼 독성이 강하다 알려져 있지만 삶고 널고 말리고 선조들의 지혜는 이다지도 귀한 나무를 만들어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동네 어른들이 담이 결려서 힘이 들 때 그 장록 뿌리 달인 물에다가 우리 이 지역에서는 이제 단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식혜를 담아가지고 그걸 먹고 방에 불을 뜨끈하게 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을 푹 내고 나면은 그 담 붙은 게 잘 나왔다고 이제 그 담 치료제로 그렇게 활용도 하고 또 이제 뭐 동의보감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은 이제 그 몸이 붓는 부종 그런 데도 약으로 쓴 기록이 있고 남은 장록들은 너른 바위에 펼쳐 널었다. 잘 말려두었다가 이듬해 겨울 햇나물이 나올 때까지 두고두고 꺼내 먹을 수 있도록 말이다. 이게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산에 가서 뜯어와야 되고 또 데치기 전에 뭐 그 억센 거는 껍질도 벗겨야 되고 또 데쳐서 말려서 보관을 해놔야 1년 식량이 되는 거죠. 쌀쌀한 날씨에 나물 맛 그리워질 때쯤 따스한 봄날 정성껏 삶고 말린 장록 나물이 반갑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